주간 증시온 시간입니다. 이번 한 주 시작을 주도할 이슈, 꼭 체크해봐야 될 이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또 먼 길 와주셨는데 네, 비도 많이 내리고 그렇죠. 시장도 내리고요. 네. 아, 지난주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시장이 진짜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 경기 후퇴에 대한 공포가 국내 증시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우리 증시, 미국 시장이랑 비교했을 때 그렇게 많이 오른 것도 아닌데. 그렇죠. 그게 좀 억울한 측면이 있기는 하죠, 확실히. 그렇죠. 네. 떨어질 때도 이렇게 같이 떨어지는 게 좀 답답한데요. 지금 우리 시장의 그럼 하락, 억울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네, 뭐 오늘도 거의 뭐 투매급으로 이틀 연속 이거래일 연속 지금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그 2600을 깨진 상태인데 그 일단은 그거 같아 한국 같은 경우를 봐도 워낙 대여 변수에 그 많이 영향을 받는 구조적인 특성을 가진 국가이다 보니까 증시가 외부 환경에 좀 흔들릴 때마다 좀 더 그 취약해지는 측면이 최근 들어서 강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더 나아가서 최근에 증시를 흔들고 있는 요인들을 보면은 어느 한 가지 요인이 아니라 이제 뭐 미국의 뭐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을 기점으로 시작을 해서 AI 산업 쪽의 수익성 우려, 또 최근에는 이제 미국의 경기 침체, 또 연준의 정책 실기로 그리고 니케이 급락하는 것에서 추정할 수 있다시피 NKL의 트레이드 청산 우려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장의 악재가 정말 산재해 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의 하락이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하락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과도한 하락이라고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해요. 저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 7월 뭐 마지막 주 중반까지는 빼더라도 최근 뭐 2, 3일 동안의 흐름을 보면은 증시를 하락세로 보냈던 그 주된 요인은 미국의 침체 우려인데 그 미국의 침체 같은 경우는 저는 거기에 대한 공포가 최근에 과장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표들 고용 지표를 보고서 지금 많은 분들이 미국이 침체 왔다. 네. 그러니까 이제는 도망쳐야 될 때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면서 그게 주가에 고스란히 반영이 되고 있는데 다른 지표들을 보면은 아직까지 뭐 침체를 가리키지고 있지 않다. 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른 것도 별로 없어서 빠지니까 그게 굉장히 조금 많은 분들로 하여금 힘든 상황에 처해 있게 만들고 있긴 합니다만 그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를 놓고 봐도 이제는 여기서 투매에 동참해서 우리가 그렇게 실익을 얻을 수 있는 구간은 아닐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장이 이렇게 하락하는 요인을 좀 몇 가지 꼽아보자면 역시나 뭐 빅테크 관련 기업들의 낙폭으로 인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하락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SK 하이닉스 오늘도 깊게 눌리고 있고 금요일장은 두 자릿대 하락이 나왔어요. 예, 네, 맞죠. 그러니까 뭐 거의 금융위기 수준급으로 하락을 한 건데 사실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의 금융위기급의 위기가 온 것도 아닌데 이 정도로 빠질 이슈인가라는 생각도 좀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반도체 뭐 AI 버블론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여기도 지금 거의 어떻게 보면 우리 증시나 미국 증시나 연초 이후로 지금 계속해서 그 시장을 주도했던 주도 업종인데 이 주도 업종이 흔들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대응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버블론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저희가 나중에 서야 버블은 꺼지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게 저는 버블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버블이 붕괴되려면은 이들의 뭐 실적 같은 경우가 이제 생각보다 많이 잘 안 나오거나 또 수익률이 훼손이 되거나 이러한 상태여야 되는데 최근에 그 이번에 M7 실적들을 보면은 대체로 조금 그냥 시장의 컨센에 부합하거나 속폭화해하다 보니까 이게 AI 버블론을 강화시켰는데 컨센을 기대치를 다소 충족시키지 못했을 뿐이지 이들의 숫자 올라가는 것 자체는 저는 변하지 않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그림에도 제 거 가져와 주신 것 같은데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를 봐도 분홍색 막대 그래프랑 그다음에 회색 막대 그래프를 보면은 M7주들의 밸류에이션 보면은 확실히 7월 초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다들 그 부담들은 덜어낸 상태다. 고평가 부담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덜어낸 상태다라고 보고 있어서 여기서 지금 M7주들이 더 빠질까? 물론 다분히 하방 압력에 노출되겠지만 이들 역시 한국 증시의 그 향후 흐름과 마찬가지로 여기서 투매에 동참하는 거는 그렇게 추천해드리고 싶지는 않다. 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이나 지금 알파벳, 메타 이쪽 업체들의 실적, 엔비디아의 주요 고객사들의 실적이나 캐펙스를 봐도 이들의 그
컨퍼런스 코멘트에서 들을 수 있다시피 수요 증가가 있을 때만 우리가 투자를 확대한다라고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만큼 지금은 아직까지 수요가 뒷받침되고 있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침체 내러티브를 희석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받아들이셔도 되지 않을까. 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또 이 주말에 또 이슈가 있었던 게 워렌 버핏이 그렇죠. 네, 애플의 주식을 절반을 매도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는 좀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뭐 현금 확보가 아니냐 뭐 이러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렇죠. 안 좋은 분위기에서 안 좋은 뉴스가 그러니까요. 나오니까 네. 거기에 대해 좀 더 격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고요. 그분이 이제 왜 애플을 줄이면서 현금 비중을 늘렸는지는 뭐 대부분 해석하기에는 향후에 다가오는 위기에 대비해서 현금 마련해 놨다가 네. 기업 주가가 더 빠지면 그때 다시 담자. 이 전략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그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제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침체를 기정사실하면서 이거를 주가에 온전히 반영하는 전략은 저는 조금 위험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이번 달 말에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가 될 텐데 그 전까지는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뭐 불확실성 속에 흔들림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렇게 흔들림이 왔을 때 오히려 접근을 하는 게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래도 이번 달은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될까요? 그 반도체 쪽들은 네. AI 관련된 주들은 지금 시점에서는 빠질 때만 어느 정도 낙폭 과대 주식을 중심으로 매수한 다음에 단기 트레이딩 전략은 저는 유효하겠지만 결국에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AI 산업의 버블론 수익성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주요 이벤트는 아무래도 8월 28일 예정된 엔비디아 실적인 만큼 그 전까지는 어떻게 바닥은 다져가겠지만 추세적으로 반등을 논하기에는 조금 이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렇다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라는 그 지표를 확인한 뒤에 AI 관련 기업들의 접근이 좀 더 용이하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시장이 나쁜 뉴스에 더 크게 반응하고 엄청 좀 체력이 약해졌다라는 그렇죠. 게 지수상으로도 너무 좀 눈에 띄는 시장인데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그렇다면 이러한 시장 속에 우리가 어떤 업종을 바라봐야 될지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한 궁금증들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연건이 보시기엔 그래도 괜찮은 업종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시점에서는 그래도 실적이 계속 전망치가 올라오고 있는데 최근에 주가가 낙폭 과대했던 업종들 여기에 이 두 개의 조합을 고려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이제 지금 주식시장에서 낙폭 과대가 아닌 주식들이 없는 상태이긴 한데 이제 위로 반등했을 때 올라올 때 그 탄력을 결정하는 것들은 저는 결국에는 실적 모멘텀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SK하이닉스 쪽들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이익 전망들은 상향이 되고 있고 또 조선, 바이오, 기계 그 안에 있는 방산들, 여기 업체들 같은 경우도 이익 전망치들은 꾸준히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이익 전망 같은 경우는 현 시점에서 무용하지 않냐. 경기가 뭐 침체가 다가오고 지금 위기 상황인데 애널리스트들의 이익 추정은 결국에는 선행이라고 하더라도 후행적으로 따라가기 마련인데 주가도 이렇게 안 좋아지고 경기 분위기도 안 좋아지면은 그들이 제시했던 이익 전망치 후행되지 또 하향 조정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다분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아이디어들은 적용이 안 되는 거죠. 낙폭과대 업종 중에서 실적 모멘텀이 뒷받침되는 업종 이 아이디어가 적용이 안 될 것 같은데 전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그런 위기 상황, 애널리스트들의 이익 추정치가 이제 큰일 났다. 우리 하향 조정해야지. 네. 하향 조정이 되는 상황이 충족되려면은 미국의 침체가 기정사실화 돼야 됩니다. 하지만 저는 침체는 아직까지는 바라보고 있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여기서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미국의 침체 불안감을 가중시켰던 거는 이제 7월 고용에서 실업률이 4.3%로 나오면서 그 유명한 3회 법칙을 트리거했다라는 네. 건데 3회 법칙 같은 경우가 침체를 예고해주는 지표가 아니라 그냥 지금이 침체다. 그 자리를 확인해주는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11번 중에 10번 맞았다. 막 이런 그렇죠. 맞았는데 그게 침체가 온 다음에 3회 법칙이 평균적으로 1950년도 이후 보면은 3개월 뒤에 그걸 충족시켰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선행 지표로 보긴 어렵죠. 그 최근에 그 3회 법칙을 만든 그 3회 본인이 이제 외신에서 인터뷰한 것 중에서도 내가 만든 이 법칙은 경기가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확인해주는 지표이지 이거를 경기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예고해주는 지표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한 만큼 이 3회 법칙을 충족시켰다고 해서 지금 침체에 빠졌다 혹은 침체가 다가올 거다 이렇게 보면 조금 어렵지 않나 라고 보고 있고 경기 선행지수나 G20 경기 선행지수 포함해서 또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또 ISM 제조업 지수 7월 1일, 8월 1일 발표된 7월 달 거 낮게 나오면서 이것도 침체 불안감들을 맞아요. 처음에 촉발시켰는데 네. 그 보통 ISM이 침체로 가려면 그게 거의 최소 40포인트 이하로 내려가야지 침체에 다가오는데 이제 46.8포인트인데 네.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벌써부터 침체를 기정사실화해야 되나 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 달짜리 지표를 가지고서 우리가 향후에 앞으로 수개월 혹은 1, 2년 동안 어떻게 될 거다. 이거를 지금 판단하는 것은 조금 시기상조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돌려서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침체의 내러티브가 과장됐다라는 거, 침체의 불안감이 과장됐다라는 것들은 선행 영업이익의 하향에 대한 그 여지를 줄여주는 요인이다. 라고 보고 있고 그 논리로 접근해 봤을 때에는 지금 시점에서는 낙폭과대 업종 중에서 실적 모멘텀이 뒷받침되고 있는 방금 말씀드린 네. 그러한 업종들로 대응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좀 침체 우려가 과도한 상황이다라고 좀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계신데 어쨌든 수출 베이스가 있는 종목들을 좀 말씀해 주셨어요. 뭐 반도체, 조선, 바이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조선 같은 경우에는 또 여름철에 파업 네, 그렇죠. 이슈가 좀 불거질 일시적인 영향으로 네. 좀 감소한 측면이 있었죠. 네, 그렇죠. 네. 그렇게 된다면 어쨌든 지금 경기가 또 괜찮아지고 조선업종에 대한 훈풍이 들면서 주가가 많이 좀 상승을 한 상황인데 이렇게 악재가 끼게 되면 또 크게 흔들리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네. 그걸 뭐 무마할 만큼의 실적 베이스가 더 좋다라고 그렇죠. 오히려 거예요? 그렇게 네. 실적 베이스가 있다라는 그 가시성과 네. 확신까지는 아니더라도 자신감이 든다면은 지금의 주가 하락은 오히려 싸게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저희가 사람이다 네. 보니까 투자 심리다 보니까 이렇게 내려가는 장세에서는 쉽게 사기는 조금 어려워요. 무서워요. 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반등을 확인하고 가는 작업도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이오 업종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셨는데 바이오 업종은 좋은 이야기 정말 많더라고요. 네, 네. 그렇죠. 그 최근에 네. 아무래도 이제 그 7월 달 이후로 시장 분위기가 험악해지는 상황 속에서도 바이오주 버텨줬죠.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조금 나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 라고 보고 있고 바이오 같은 경우도 역시나 올해나 내년도 쪽의 이익 추정치들을 종합을 해보면은 네. 다른 업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그 순위권의 표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통상적으로 금리가 하락하면 수혜주가 네. 성장주이고 그쵸. 성장주의 지금 시점에서는 대변하는 주자는 저는 인터넷 플랫폼보다는 바이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매크로 환경의 호전과 또 실적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대선 같은 경우도 지금은 살짝 뉴스플로우상으로 시장의 관심에서 살짝 미국 대선은 네. 묻혀있긴 했지만 바이든과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공통적으로 수혜볼 수 있는 업종 중 하나가 바이오 쪽도 있다라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이 삼박자의 조합을 고려해 보면은 지금 시점에서 대응할 때 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도 좀 더 비중을 가져가도 좋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네, 바이오 업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그 바이오가 어쨌든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주로 가장 많이 거론되기 때문에 네.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 시장에서 경기가 이렇게 안 좋다 보니까 연준이 7월에 선제적으로 인하를 해야 되는 게 네.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그렇다면 다음번에 50bp 인하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도 하고 있거든요. 네. 연구원님 어떻게 보세요? 그 네. 지금 50bp랑 연말까지 봤을 때 총 125bp, 네, 5회, 25씩 기준으로 5회 정도 금리 인하를 다시 반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참 생각해보면 네. 연초만 하더라도 5회, 6회, 7회까지 금리 맞아요. 인하 전망 네. 나왔을 때 시장은 야, 갈 수 있다. 연준이 금리 인하 한대 라면서 호재로 받아들였는데 네. 지금은 정반대로 받아들이고 있고 이거는 역시나 침체에 대한 그 불안감들이 가중이 돼서 그런 상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9월 달에 50bp를 한 방에 내리기보다는 네. 그냥 원래는 시장의 컨센이 연내 그냥 2회에서 3회 정도였었고 였었는데 네. 저는 그냥 25bp씩 3번 정도 금리나 50bp를 연속적으로 하게 되면은 이거는 경기가 정말 연준 입장에서도 이거는 침체에 거의 임박했기 때문에 급한 불을 꺼야 된다. 라는 식의 금리나 성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증시는 연말까지도 안 좋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저는 25bp씩 3번을 인하를 전망을 하고 있고 그 전제는 미국 경기 둔화가 되는 건 맞는데 미국 경기 침체까지는 가지 않고 또 본인들이 예방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서 침체로 가는 길을 막아주는 그러한 효과를 낼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어서 연내 3회 금리 인하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는
연준의 금리 인하를 되게 악재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이거를 다시 중립 혹은 호재 쪽으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연구원님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경기 침체 너무 과도하고 네, 연준도 네. 그렇게 과도한 금리 인하를 하진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좀 지속적으로 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금융업종에 대해서 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좀 간단하게 듣고 싶습니다. 네, 금융주 같은 경우도 지금은 실적이 계속 뒷받침되고 네. 있죠. 이번에 2분기 은행주들 실적만 봐도 뭐 거의 계속 사상 최대 이익을 벌어들이고 있고 연초 이후로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긴 하지만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 PER이나 PBR 레벨로 봐도 여전히 낮은 수준이에요. 네. 그리고 정부에서도 지금 이번 정권에서도 증시 활성화 정책의 핵심으로 기업 밸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고 밸류 모멘텀들은 저는 계속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9월 달에 그 밸류업 ETF 관련해서 지수가 출시되고 11월 달 연말이부터 실제 ETF 같은 경우도 출시된다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한 차례 더 상승 여력이 있고 또 저희가 흔히 말해서 찬바람 불 땐 배당주라고 하잖아요. 네. 뭐 뻔한 아이디어이긴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 연말에 그 뻔한 아이디어가 네. 한 번 더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금융주 내에서 은행주 같은 경우는 밸류업 모멘텀 쪽으로 접근해 보시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저희가 성과의 기회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이 지금 급격하게 눌리면서 많은 분들께서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제가 연구원님의 리포트나 이런 거 좀 검색을 해보다가 8월 네. 1일에 네, 우리 증시에 대해서 2900선 갈 수 있다라고 또 네, 그렇죠. 전망을 네, 하셨더라고요. 사실 금요일이나 오늘장만 보게 되면은 너무 쉽진 않을 그렇죠. 것 같거든요. 너무 많이 밀렸어요. 네, 지금도 그 유효한지 전망이 궁금합니다. 뭐 이제 8월 이제 세 번째 거래일 만큼 뭐 네. 아직은 제가 뭐 상단 일단 틀리긴 했는데 네. 이거를 다시 뭐 상단을 2800, 2700으로 내리지는 아직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왜냐하면은 여전히 우리가 확인해야 할 지표들 8월 달에 조금 많습니다. 1, 2주차 동안에도 그거를 놓고 보면 뭐 지수 이제 전고점 돌파는 8월 달에 조금 어려울지 몰라도 여기서 더 하단은 우리가 얼마까지 내줘야 될까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네. 어제 엊그저께라 오늘 하락 정도를 감안을 하면은 저는 이거는 투매에 가깝다라고 보고 있고 역시나 이제 그 이익이 올라오고 또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도 이전에 비해서 완화된 상태라는 점 감안했을 때에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현 시점에서는 이렇게 패닉에 동참할 필요는 굳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오늘 한정 연구원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너무 과도하고 현재 매도가 패닉셀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시장의 하락의 이유를 찾고 있고요. 그에 부합해서 하락의 이유가 나왔기 때문에 시장의 급락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듯합니다. 어쨌든 반등을 할 때 수출 모멘텀이 있고 실적이 괜찮은 업종을 중심으로는 또 반등 장세가 펼쳐질 수 있다고 하니까요. 우리 투자분들 투자 포인트 삼으시는데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연구원님과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